뭔가 아쉬워할 것 같아서.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혹시 예약하셨어요? 오후 3시 했어요. 예약자분 성함이? 마이클 조나단. 아, 순한글 이름이신가봐요? 네, 이름 예쁘시다. 네,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여수 장명소에서 3만 원 주고 만들었거든요. 아, 여수 맞죠? 네, 마이클 조나단으로 하고 있어요. 열체크 좀 놔드릴게요. 체온이 좀 낮으신데 17도 정도 되는 겁니다. 17도라고요? 네. 제가 약간 쿨한 남자여가지고. 아, 예. 맡길 짐 같은 거 있으세요? 아, 짐은 이 친구가 제 인생의 짐이라서. 아, 17만 캐비넷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찾으시는 쌤 있으세요? 쌤 57이나 쌤 해밍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쌤들이 지금 출장 가셔가지고. 예. 근데 저도 그 쌤들이랑 뭐 커팅 실력이나 폼 실력이 거의 같거든요. 아, 같아요? 네네. 쌤 이름이? 쌤쌤. 아, 쌤쌤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운이. 예. 잠깐만요, 선생님. 예. 근데 가운이. 예. 호텔도 이거 마크가 왜 이러죠? 저희가 숙박하는 손님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 이거 약간 알몸으로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예. 저희가 오늘 디럭스가 다 빠져서 일단 스탠다드로. 네, 체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마실 게 녹차 커피 주스인데 뭐 마실 거 좀 갖다 드릴까요? 네, 시원한 김치 국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설레발치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네네. 머릿결이 지금 많이 상하셨어요. 아, 제가 냉장고에 넣어놓는 걸 깜빡해가지고. 아, 네, 잘하셨어야지. 생각하고 온 머리 스타일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홍석천 씨나. 네. 돈 스파이크 씨. 네. 주호민 작가님. 그런 거 될까요? 그분들 같은 헤어스타일이라면 머리를 좀 더 길러오셔야 돼요. 다른 스타일이에요. 저 김병만 씨나 이수근 스타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숏컷. 네. 짧게. 네, 오케이. 그려드릴게요. 네. 아, 원래 이거 예. 네. 혹시 오늘 식목일인가요? 아, 오늘 북군의 날이어서. 아. 생사수거든요. 아, 그래서 총질하듯이 불러. 아. 네. 이거 물빨이 아. 좋다 여기. 와, 좀 더우신가? 땀을 왜 이렇게 흘리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긴장되네요. 이게. 숏컷 바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바쁘신가요? 숏컷이라고 했잖아요. 아, 숏컷이에요? 아, 확실히 짧네요. 네네네. 어, 괜찮아요? 네네, 괜찮습니다. 바로 샴푸 가세요. 네, 샴푸요. 네, 좀 샴푸 좀 안내드릴게요. 샴푸 한 컵 주세요. 네. 시원하세요? 아, 이게 예, 역시 좋은 샴푸 써가지고. 이게 샴푸가 한 듯 안 한 듯 하네요. 머리 금방 나르셨다. 그러니까. 네, 네. 아, 예. 선생님 혹시 바뀌셨나요? 아까 그 선생님 아닌데? 아, 예. 괜찮으세요? 아, 예, 너무 마음에 들고. 아, 네네네. 드라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드라이는 여기 입고 나가셔서 300m 직진하면 희망 세탁소 있거든요. 아, 세탁소에 맡겨야 돼요? 네, 네. 아, 친절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혹시 아까 짐 맡겨야 돼요? 아, 짐은 집으로 제가 택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 선생님. 예. 제가 파마가 풀려서. 아니. 머리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아, 네, 파마 양 만들 때까지 기다려요. 네, 염색하시나 봐요. 네, 지금. 네, 지금. 저 이거 왼쪽이랑 왼쪽 기장 좀 다르죠? 이쪽이 기네요. 이쪽이 기네요.